아요. ㄱ 삼겹살 먹고 있다고요? 맛있는 거 먹네. 오랜만이죠. 원래 매주 이 시간, 원래 매주 화요일이면 제가 라디오를 가는데, 오늘은 제가 라디오가 없어서, 그러면 오늘이 약간 그내 맘도 몰라주는 바보 요일의 다음 날이라서 좀 어떻게든 제가 라디오 대신으로 기운을 좀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하이엄을 켰습니다. 훈이 저녁 먹었냐고요? 안 먹었어요. 어떻게든, 솔직히 제가 아쉬워서 그래요. 제가 아쉬워서. 우리 엠피아들 볼수 있는 날인데, 라디오가 없어져서 못 보잖아요. 제가 아쉬워서 켰어요. 근데 사실, 오늘 하이엄 주제를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왜냐면, 오늘 늘 하던 대로, 기타 치는 하이엄을 할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겼거든요. 아무래도 손으로 막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프라모델 만드는 취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거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하이엄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기타 치는 하이엄을 안한 지가 오래되기도 했고, 기다리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물어보지 않고 맞습니다. 오늘 메이크업도 보여달라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했어요. 진짜 오자마자 머리카락 많이 기른 것 같다고요? 머리 진짜 많이 길었죠. 이게 뒤에 의자가 검은색이라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뒷머리 엄청 길었어요, 저. 앞머리도 많이 자랐고. 이거 살짝 그거 아니냐고요? 안경을 벗었더니 나기에는 저는 안경 쓴게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기타를 쳐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우마나 때의 노래들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약간 뭐랄까, 우마나 리마인드 같은 느낌? 한번 해볼까 해요.
티 이거 얼마 전에 사서 리허설 때 입은 티. 약간 제 마음이 지향하는 게 이런 거예요. 좀 누가 봐도 팬으로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뭔가 되게 멋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건젠로시스 MD는 진짜 너무 이뻐. 진짜 팬이 아닌 사람이 봐도 너무 이뻐. 맞아, 이게 항상 갈리더라고요. 안경 써달라, 벗어달라. 그 파가 있어. 파가 갈려, 맨날.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히 벗겠습니다. 구나 안경 벗는 클리셰 발도. 얘 지금 뭐지? 디드랍인가? 디드랍이네. 아 맞아, 그 제가 그 춤만화 때 그 브이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뭐지? 애니웨이 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근데 이게 기타를 하도 많이 치니까 이제 그 피크 잡는데도 굳은살이 베겨가지고 마찰력이 없어요. 그래서 미끄러져요. 볼래요? 여기에도 굳은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미끄러지더라고요. 펜더. 근데 지금 디드랍이니까 오! 나 바로 찾았어.
드랍은 이것도 있죠. 디드랍 끝. 스트랩 너무 오랜만에 치니까 이상하다. 적응 안 돼. 맨날 PRS만 치다가. 디드랍이 뭐야? 얘가 얇은 줄대로 1번이거든요? 1, 2, 3, 4, 5, 6인데 E, B, G, D, A, E예요. 근데 얘를 한음에 낮춘 게 디드랍. 그래서 아까가 디드랍이었어요. 얘로 녹음을 했던 게 얘가 팬더 57이거든요? 팬더 57 빈티지로 녹음을 했던 게 이거지. 가르침이 먼저 꺼진 밤 너무 건조하고 짜기였고
별빛 같아 멍멍글멍글해지는 마음 이대로 눈 감아버리면 어떡해 싱싱글벙글 걷다 켰다 해보다 밝아 보이는 날 원래 내 맘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너를 떠올리는 듯해 강의자가 떠 새벽에 너에게로 덮기 덮기 꿈, 꿈, 덮기 덮기 처음을 진짜 너무 높게 걱정하지 마 밖에 나가서 나 곁을 밟자 영화 같네 단둘이 우선 너선 꼭 잡고 아침까지 넣으면 안 돼 We'll be fine 강의 작은 밤 어떻게 해줘 마음을 한 정도 속에 몰렸는데 깨워줘 달리 너 그 속을 drive me 그럼 달려보다 너의 향이 drive 비도 와인 부하게 달아낼게 깨워줘 달리 아니 기타 치고 있는데 옆에 폴라로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마침 딱 국밤때 폴라로이드가 있는 거야. 이거랑 이렇게 그래서 우와! 이러고 뜨감대도 있어요. 아 방금 틀리셨어요. G 메이저 7, G 메이저 7, B7이요. 탐난다고요? 이거 뭐 어떻게 들어야 돼? 오늘은 좀 안 쳤던 곡들 위주로 치려고 하는데 왜 그런 거 갖고 있냐고요? 저니까요? 아 근데 지금 뭔가 테크니컬한 곡을 연주를 하기에는 손톱이 너무 길었다. 봐봐요. 엄청 길었어. 근데 굿밤 저는 개인적으로 굿밤 그 기타 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바삭바삭하면서 찰랑찰랑한 손톱 깎자고요? 방송 끄고 자를게요. 또 좋아하는 톤이 있냐고요? 저 이런 하프톤 되게 좋아해요. 물론 이런
리어톤도 좋아하는데 이런 믹스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앰프는 지금 그 복스 AC 30 쓰고 있어요. 복스 AC 30에서 게인 조금 입혀서 이런 톤이에요. 오케이. 갑시다. 언젠가부터 나 기분이 붕떠있어 괜히 말을 걸어 우린 돌발의 흐름 A switch 요즘 따라 계속 멍하니 딴 걸 할 수 없어 생각이 머리 위에 떠올라면 비밀날에 우만합 때 일주일 때 피크 떨어뜨리고 그리고 2절 때 어떻게 했냐면 그러고 나서 아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 떨어뜨릴까봐 이걸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윙크했어요.
근데 에어컨을 틀었는데 왜 이렇게 덥지? 에어컨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페달을 밟으면서 잘할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른다리를 최대한 끌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게끔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치고 있거든요? 왼발로 다 해야 되는데 해보지 뭐. 원래 여기서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그죠?
아, 스타일라이트 줘요? 그래요? 이제 몇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없어 가만히 널 바라보죠 잘 기억할까 내게 남아있어서 진하게 치는 파도 속에 고요하죠 아름답 얘 하프였지? 맞다 잊고 있었네 변변이 되어서 이제 몇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없어 가만히 널 바라보죠 잘 기억할까 내게 남아있어서 진하게 치는 파도 속에 고요하죠 안녕 변이 되어서 피어나서 몰래 속삭여 스톱을 그대 처음 봤던 하늘은 어땠었나요 수많던 하늘에 잠들을 갈망하길 원하며 사랑했었던 그대를 떠나보냈었나요 이유 없이 흐르는 내 눈물에 너의 흔적이 묻어져 있네 불꽃처럼 서서히 기억을 먼저 하늘로 보내가면서 아이가 되어가는 그대 미워하면서도 그대 부디 내려다본다면 나를 위해서 가장 큰 외침으로 빛나여 주세요 내가 가는 길을 환히 열어 지켜봐주세요 아직 영원이란 말을 비춰도는 슬프지 않을 게 구름에 가리지 않게 이유 없이 흐르는 내 눈물에 너의 흔적이 묻어져 있네 불꽃처럼 진짜 스탠튠 곡을 하프튠으로 치는 게 진짜 어려워요. 또 머릿속에서 너무 헷갈려. 약간 사이사이도 원래 사이사이 같은 거를 예를 들면 원래 여기서 치거든요. 근데 이러면 또 반음 내려가잖아. 그러면 또 올려서 쳐야 된다고. 맞아. 회생이가 저한테 물어본 거 있어요. 그 송버드 같은 거 칠 때 제가 이제 후렴구에서 이거 이런 막 커팅 다음 코드로 넘어갈 때 빠르게 두 번 다닥 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막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달라 그러길래 그냥 이렇게 쳐! 라고 했더니 그게 어떻게 그래요? 그냥 손 힘 빼면 돼요. 근데 태생이 같은 경우는 보통 어쿠스틱을 많이 칠 테니까 그러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맞아, waiting for. 어, 땀 나는데? 에어컨 되고 있는 거 맞니? 나 습관적으로 PRS인 줄 알고 여기에서 찾고 있었어. 세플레이트. 방금 그냥 그 동영상을 튼 거거든요? 라이브 클립? 생각보다 소리를 너무 작게 해놨네. 마지막에 칠 때 너무 컸죠, 기타가.
좋았다고요? 다음 노래 그러니까 우리 어떠냐고요? 야, 씨, 나 그거 기억해? 안친지 너무 오래됐는데? 해보지 뭐. 진짜 많이 했는데, 그죠? 아니, 이건 좀 TMI인데, 제가 최근에 사고 싶은 기타가 너무 사고 싶은 기타가 생겼는데 단종돼가지고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PRS도 아니야, 팬더야. 그래서 요즘 이제 국내 악기 파는 사이트도 그렇고 미국 또 그렇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다 찾고 있어요, 그 기타를. 빨리 갖고 싶다.
진짜 하루 일과가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으로 일단 올라온 거 있나? 올라온 거 있나? 올라온 거 있나? 딱 찾고 아 없네 이러고 팬카페 가서 편지 읽고 그리고 일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올라왔나? 올라왔나? 이러고 보고 집 가서 자기 전에 올라왔나? 올라왔나? 아 너무 갖고 싶어. 맞아요. 무슨 주식 마냥 보고 있다. 전 주식 안 해가지고 모르는데 주식하는 분들도 다 그렇다 하더라고요. 찾으면 바로 살 거냐고요? 당연하죠. 편지 아침에도 읽고 자기 전에도 읽어요. 비디오 테라피에 2분 18초? 아 이거 신스요. 에어컨 지금 최저온도로 켜놨는데 안 시원해요.
마지막으로 뭘 쳐볼까? 사실 연습하러 온 거라 오늘 연습을 하러 가야 돼서 마지막은 역시 이거지. 연습을 하러 가야 돼서 아 맞아 그 내꺼 리뷰 외전 톰보이 되게 좋아하시던데? NPR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시더라고요
같은데. 다 보고 있다고요. 근데 저도 작업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걸 까먹고 그냥 박자 때문에 예민해져서 다시 그건 되게 재밌게 했었어. 젤리 한 번만 달라고요? 실시간으로 삐 들려달라고요? 풀었으니 저는 이제 연습하러 갈게요. 연습하고 합주하고 끝나면 시간 되면 프라모델도 만들고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그때는 람보르기니 레벤톤 만들었는데 오늘은 메르세데스 벤츠 AMG GT를 만들 거예요. 제가 자동차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 막 이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짜잔. 샀어요. 다음 주 화요일은 이제 헬로멜로가 나오겠죠? 다음 주에는 라디오에서 봐요. 저는 이제 연습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빠이. 안녕.